제가 시원하게 블랙 신었어요. 저는 그냥 이거 신고 휴가 떠나려고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요즘 뭐제 아무리 스포츠 샌들이 유행한다 하더라도 발이 이뻐야 되는데 팔 예쁘죠? 다 가려주죠? 네. 지금 여기가 지금 다 전체가 양가죽입니다. 양가죽으로 부드럽게 나를 짓누르는 느낌이 전혀 없고 발등은 한번더 이렇게 잡아주는데 이게 여유가 있어요. 꽉 조이는 게 아니라 여유 있게 이렇게 딱 이렇게 헐렁하게 들어가 있는데 네. 뒤에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여기가 이제 밴딩이다 보니까 신고 벗는 게 굉장히 편한 거예요. 이렇게 그냥 쑥! 쑥 신고 벗는 거예요. 그 요거는 딱 조절만 해놓으시면 이게 걸어 다니니까 제가 어떤 샌들은 잘못 신으면 얘가 벗겨져요. 뒤에 밴드가 벗겨져요. 근데 이건 안 벗겨져요. 네. 딱이 자체로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 굽. 이 굽. 어머, 찰떡 같아. 그쵸? 찰떡처럼 뭔가 이렇게 쫀득쫀득 하면서 발 전체가 어머, 너무너무 맛탑. 이런 네. 신발 지금 3만 원대 오늘. 최초로 가격 인하해드립니다. 블랙 보시고요. 네. 블랙. 지금 블랙은 무조건 인기.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심상치 않을 것 같다라는 베이지 컬러 말씀드렸잖아요. 네. 오늘 3만 원대일 때는 저는 늘 말씀드려요. 가격이 좋을 때 우리가 신어보지 않았던 걸좀 신어보자. 그쵸. 베이지 같은 거. 제가 오늘 정말 저도 반바지를 입을 걸 그랬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다리 길어 보이죠? 베이지가요, 고객님. 특히나 이 베이지 같은 경우에는 톤이 이 피부톤하고 굉장히 잘 어우러지기 때문에 보이세요? 뭔가 이질감이 없어요. 그 약간 베이지가 네. 샌드 베이지 컬러. 그래서 샌드 베이지. 진짜 길어 보이는 느낌이 너무 좋았고요. 제가 저희 어머니가 단양하고 제천 여행 가신다고 해서 제가 지난달에 이거 사드렸었거든요. 네. 저희 어머니 친구들이 이거 다 산다고. 다들 사실은 아무리 뭐 운동화 신고 편한 신발을 신고 가도 여기저기 베기고 불편하다 하는데 요거는 진짜 그런 느낌이 없어서 다 돌려서 신어보셨대요. 자, 일단 베이지가 전 좋았던 게 깨끗해 보이는 느낌도 좋고 이 지금 위빙의 느낌 이 느낌 자체가 요게 있어서 좋은 게 요게 없으면 신발이 헐떡여요. 근데 그쵸. 그 느낌이 없이 그냥 내 나와 신발이 떨어지지 않는 느낌으로 고객님들이 신어보실 수 있는 이점 너무 좋고요. 밴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요게 진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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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어납니다. 이러니까 어떻게 불편하겠어요. 굽도 지금 4.5cm에 딱 적당한 굽을 가져가니까 네. 저는 신으면서 좋았던 게 이게 적당히 굽이 앞쪽까지 있잖아요. 바닷가 가서 모래사장 위에 들어가도요. 이게 슬리퍼랑 다르게 모래가 막발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니까 그거 약간 좋더라고요. 위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 요즘에 왜 플랫폼 대세인데 그쵸. 약간 그 느낌을 편안한 정도까지만 재현을 해서 과하지 않게 네. 지금 요 샌들은 누구나 다 그러니까 연령대도 상관없는 것 같아요. 30대인 저도 60대인 저희 친정엄마도 다 소화할 수 있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선물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